한 20년 전 일인데요. 중국에서 한 20년 정도 굉장히 고위직에서 계시던 분이, 그리고 공산당 간부 오래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지방으로부터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는 그런 대접받는 자리에 있던 분께서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근로자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대접받는 중국에서 계시지? 이렇게 와서 고생하시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동네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던 분이 한국에 나갔다 와서 벽돌집을 짓고 너무 엄청 부자로 사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본인은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너무 충성되이 한순간도 거스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직함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제 본인에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자기가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사시던 분이 한국 나와서 돈 엄청 벌어가지고 벽돌집,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 벽돌집이죠. 그렇게 짓고 사는 걸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분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더래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충격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게 되었고 본인 정작 아들 결혼시킬 자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돈 벌려면 한국 가야겠구나 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보는 게 힘들었대요. 예, 그리고 남들이 잘 되고 내가 어렵게 있는 이런 형편이 너무나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상대방과 나를 늘 비교하면서 살게 되고 내가 좋은 자리에 있고 내가 우위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은근히 경계하고 경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과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죠. 자, 22절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23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세례 요한은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닦아서 주님이 사역하시기에 편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다 라고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굉장한 사역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추천으로 다니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누구냐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했죠. 내 뒤에 오는 자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자다. 자, 신발끈은 노예가 풀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지 종노릇조차 할 수 없는 비천한 사람이다. 하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왔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예. 그러니 이제 세례 요한은 사명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나서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사라지기 전에 사명을 끝내기 전에 예수님과 잠깐 함께 중복해서 활동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늘 이 본문에만 소개하고 있죠. 예,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요한도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죠. 자, 겉으로 봤을 때는 같은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제자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여기 25절에 보시면은 네, 요한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제자가 한 유대인과 더불어 변론을 합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격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변론을 합니까? 정결 예식. 자, 이 정결 예식은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이 서로 소리 높여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요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 전통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크느냐 예수님의 세례가 크냐 오르냐 두 세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더 많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 세례는 별 거 없는 거 아니니? 예수님 세례가 대단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때요? 감정이 훅 올라오는 거죠. 왜 우리 요한의 세례가 어때서 하면서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26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26절을 잘 보시면 자,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누구에게 가서?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자, 이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요. 자,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이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을 랍비와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이 최고의 사람이요 자기의 스승이 위대하신 분이요 자기의 스승이 최고라는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죠. 사실 그랬었고 그렇게 이 제자들은 요한을 그렇게 굉장히 극존칭을 하는데 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한지 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누구죠?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저기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사실은 랍비여 선생님이여라도 해도 부족한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쓰는 가장 극존칭을 쓰고 예수님을 불러도 부족한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저쪽에 있는 저 사람 이렇게 불러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네. 그대 보세요. 곧 선생님이 요한이 증언하시던 이 말은 저 사람 저렇게 활동하는 거 선생님 소개해 줘서 하는 거잖아요. 요한 때문에 활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한에게 의지하는 사람, 요한 옷자락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렵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저 사람이 메시아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한의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귀가 뚫렸는데 안 들리겠어요? 가까이 있는데? 들었죠.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는 거죠. 수도 없이 듣는데, 들었는데 아주 정성을 다해서 소개하는 예수님 소개하는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들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저기 있는 저 사람 우리 선생님이 소개해 준 그 사람 이렇게 이제 마음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주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내가 과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는요 항상 아멘, 맞습니다, 믿습니다 눈물로 고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생활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습관 따라 나의 고정관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해요. 그럼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맞습니다,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집에 가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뭔지 생각조차 안 나요. 내일 어디 일하러 갈 것이며 일당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한 달 월급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이 일이 나한테 얼마나 편리할 것이며 불편할 것이며 내 생활 계산부터 먼저 해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은 뭐 어디 가 있는지 주변에 보이지도 않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애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이 말씀은 알아요. 들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에 적용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우린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면 가야 되고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오늘도 내 살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생명이 주님 손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코로나를 때문에 제일 깊이 해야 되는 대상이 1호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회 가면 전염된다.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우리 뭐 교회 가면 죽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하면서 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그 생명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건강이 해쳐진다는 생각은요. 우리가 듣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내 생각은 버릴 수가 없고요. 그 말씀은 그냥 아멘 하는 거고요. 내 생활과 관계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용감하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개월 동안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정말 그 어떤 것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고 자신했습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살라 하면 살 것이고 하늘나라 오라 하면 갈 것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생명 동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한순간도 변함없이 이어져 왔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100% 믿는다면 코로나가 무슨 걱정입니까? 더한 전염병이 와도 무슨 걱정입니까? 전쟁이 나도 무슨 걱정입니까?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조상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기도 했지만 남아서 이렇게 자손을 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자고 한다고 살고 내가 죽자고 한다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렵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는데 이 제자들은 저기 있는 저 사람 그 말을 듣지도 않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제발 마음을 열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으시고 그 말씀 따라 죽든지 살든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는 척 했는지 얼마나 믿음의 가면을 사고 살았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대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끝에 보시면 26절 끝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이 다 글로 간대요. 이 말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 시선이 옮겨지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 이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의 위세가 약해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하죠? 선생님이 나는 쇠하고 저 사람은 흥해야 되고 나는 저 사람의 길을 닦는 역할을 한다. 닦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가고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일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불안합니까?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스승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죠. 그죠? 저쪽이 잘 되는 게 불안해요. 너무 배가 아파요. 어쩌죠? 선생님! 이러는 거잖아요. 예.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불안합니까? 초조해집니까? 여러분들 여기 물질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 있죠. 중국에 나는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집 사고 차 사고 뭐하고 다 하면 나는 언제 저러나 불안해집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굶기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잘 되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쟁심이에요. 사람 비교하고 내가 조금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에 힘이 없어지는 그런 걸 느끼지는 않는지요. 이게 경쟁심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 경쟁심을 생각하니까 참 저에게도 그런 경쟁심이란 저기가 단어가 많이 적용이 되는 걸 봤어요.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도 이 한국에서 그때 1970년대인데 시험을 쳐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도 시험을 치고, 대학교도 시험을 치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입시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존재는 좋은 학교에 1류, 2류, 3류가 있잖아요. 좋은 학교에 얼마나 많은 진학을 시키느냐가 그 학교의 또한의 존재 가치죠. 그러니까는 입시란 이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매일 시험을 쳐요. 매일 시험을 치면서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공개적으로 나눠져요. 누구 100점, 누구 90점, 누구 80점, 누구 60점. 그럼 그 시험지 받는 사람 마음이 어때요? 100점 맞는 사람은 너무 좋지만 딴 애들 다 100점 받는데 나는 60점 받았다. 어때요? 아주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더 잘 맞는 애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다음에 꼭 쟤보다 많이 받아야지. 내가 쟤를 이겨야지. 꼭 누구를 이겨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이건 뭡니까? 경쟁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학교 수업이 학생들에게 경쟁심을 유발하는 그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경쟁심 자체가 우리의 세포, 몸속에 있는 세포처럼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는 거 정말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이름 불러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저분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기도도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게 부럽더라고요. 나는 왜 박수를 안 받을까? 나도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전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 보이려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대접받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좀 더 잘하는 걸 보여주려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전도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죠?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경쟁하는 마음, 뭐 하는 마음 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이렇게 신앙의 진리를 알게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경쟁심이란 게 세포 속에 붙어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오늘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그게 있다고 인정하고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해요. 너무 인생을 피곤하게 합니다. 꼭 남들보다 잘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죄악된 근성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고맙게 기억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제 영 이렇게 성장시켜주신 영적 아버지가 계시죠. 대관교회 김명수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서목사 상이 나보다 더 클 거야. 왜냐면 제가 평신도 때도 전도 왕이었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고 제가 지금 하는 사역도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런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영혼을 전도한 그 열매가 천국에서 대단할 거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천국에 가서 이 상은 꼭 전도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평생 살아왔던 그 흔적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모르죠. 그죠? 그 어찌 그 큰 교회를 개척하시고 평생을 섬겨오신 그 대단하신 목사님이 한 일과 제가 한 일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예, 할 수도 없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죠? 우리도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제자들을 깎아내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따뜻함과 인정하며 서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경쟁하며 시기하며 뭔가 이렇게 예수님 쪽을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린다는 얘기를 제자들이 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하죠.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본인도 그 사명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28절에 얘기를 하죠.
보시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보시면 증언할 자는 너희인지 이것을 너희가 증언해라. 이것을 너희가 꼭 알고 이것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라.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간절간절하게 우리 요한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또 이해하지 못할까 싶어서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29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단어가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죠. 비유인데 자 누가 나옵니까? 신부, 그 다음에 신랑, 그 다음에 친구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고 성도들은 신부에 비유하고 세례 요한인 자신을 어디에 비유하죠? 친구. 자 결혼식에서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에요, 친구예요? 신랑이죠. 그죠? 그 신부를 친구가 취하면 도둑놈이죠. 그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친구가 왜 갑니까? 결혼식을 축하하고 좀 더 은혜롭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식이 끝나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줘야죠. 필요 없는 존재잖아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얘기하잖아. 나는 신랑, 신부를 취하는 자 신랑인데 이 결혼식을 즐겁게 하지만 내가 거기에서는 친구의 역할은 빠지는 거다.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 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죠. 요한은 본인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수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박수 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일하고 욕만 먹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할 역할이 다양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이면 이렇게 사라지는 역할, 요한은 사라지는 역할이잖아요. 이런 역할도 요한은 무엇으로 감당한다고요?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명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만 감당해야 하는 내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나만이 감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벗어버리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고 갖다 버리고 싶은데 갖다 버릴 수 없는 엮여있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사명이 박수 받는 자리에 있는 사명일 수도 있고 박수 받는 사람을 뒤에서 그림자처럼 받드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명이기에 감당했는데 평생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데 평생 욕만 먹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 요한은 무엇으로 충만했다고요?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나에게는 지지리도 이런 무거운 짐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가? 그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다른 사람 편하게 사는 모양을 바라봤을 때는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든다 생각을 하지만 자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지 않으면 없어요. 주님께서 줬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좋다 싫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요한처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사실 이게 옥에 갇혔어요. 이제 자신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입장이니까 그 역할이 끝나니까 이제는 옥에 갇혀서 요한의 사명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 감옥에서 목이 잘렸어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환영을 받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요한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암송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청하고 쫓아갈 때 자기는 그림자처럼 없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라지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야 됐고 감옥에서 참수당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는데 그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어떤 것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정말 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담당하고 순종하는 우리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읽고 알기는 알지만 생활에서 나 모른다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고 가는 이 지겨운 짐이 내가 생각했을 땐 짐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